자, 영상 보시기 전에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차 준비하셨습니까? 아, 오늘 준비한 차 진짜 요즘 진짜 가격 대폭락한 것 같아요. 예. 원래 싸긴 했던 그런 모델이거든요. 근데 오늘은요, 진짜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진짜 쌉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규어의 XF 모델 준비했는데, 17년식의 AWD 포트폴리오, 완전 4륜의 옵션 최상위 등급이거든요. 얘가 신차 출고 금액이 7,000만 원 중반대에 출고했어요. 그래서 17년식인데도 불구하고 딱 1,000만 원 중반대. 그래서, 와, 진짜 쌉니다. XF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여러분들 진짜 역대급 폭락을 맞은 그런 차량인 것 같아요. 뭐 주식으로 치면 하한가 두 방 정도는 맞지 않았나 예상을 해보는데요. 그에 반해 오늘 준비한 차량 등급 스펙 가격이 일단 너무 괜찮습니다. 그래서 정말 싸지 않았다라면 준비하지 않았을 거예요. 프로필 먼저 보여드릴게요. 2017년 3월 달에 등록을 했고요. 주행거리는 11만 8천 키로 유지 중에 있는 차량입니다. 오일류에서는요, 누유도 없고요. 사고일력에는 완전 무사고. 내용이 정말 깔끔해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 제규어의 XF의 2.0 20D, AWD 또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래서 XF 라인업 중에 사실 4륜 들어간 모델 잘 없거든요. 게다가 등급까지도 올렸고, 외관 실내 컬러 블랙 앤 브라운 컬러도 조합된 모델이에요. 그래서 준 신형 바디 모델이라고 보충 보시면 되고요. XF 준비한 금액 1,540만 원, 정말 저렴하죠. 그래서 자, 지금부터 외관 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뭐 중고차 싸다고 뭐 다 구매하시는 건 아니지만서도요, 이제 싸게 되면 눈길이 일단 갑니다. 게다가 얘가 오늘 연식 17년식 준신형 바디에 또 디스플레이도 개선된 버전이고, 외관 실내 컬러 조합도 좋고요. 그리고 등급 자체도 AWD의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와, XF 라인업 중에서도 7천 중반에 출고한 차인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 일단 진짜 저렴하게 가져갈 수가 있는 대표적인 모델이고, 중고차니까 이 금액에 또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벤츠나 뭐 17년에 10만 키로 벤츠 요즘 얼마일까요? 3,000만 원 나죠. 3,000만 원 초중반 들어갈 건데 얼마나 더 저렴한지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차량의 전면부 모습 보여주시면요, XF 이제 이렇게 블랙 바디에 아주 멋있는 녀석이네요. 양쪽 헤드라이트 기본 LED 그리고 워시액 부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XF 많이 못 보여드렸죠. 왜냐면은 가격이 좀 애매하다. 애매하게 되면은 저희도 좀 준비하기 어려운데,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확실한 모델, 확실한 것도 드려야 여러분들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차량을 준비했고요. 앞쪽에 휠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약 잔유량 4, 50% 정도 현재 남아있고요. 이쪽에는 또 차량의 썬루프, 파노라마 스타일 썬루프 올라가져 있고, 시트 보여주시면 시트도 고급 시트의 기준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이렇게 이게 뭐 퀄트식이라고 하는, 이게 완전 좀 고급스럽고 뭐 마세라티 느낌의 가죽 시트라고 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쪽으로 보여주시면 뒤쪽에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뒤쪽에도 레그룸 여유가 있고요. 뒤쪽에 뭐 열선 기능, 에어컨 기능 중간에 따로 좀 세팅이 되어 있고요. 시트가 진짜 잘 나와요. 그래서 영국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시트 상태 너무 좋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 뒤쪽도 잔여량 약 한 50% 정도, 50% 정도 이상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규어의 이제 XF 모델이고요. 네, 준 대형급 세단입니다. 20D 버전의 차량이고, 트렁크는 기본적으로 전동 트렁크 탑재가 되어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뒤쪽에 이제 이렇게 트렁크 여유 상태 보여주시면 아주 여유 있죠. 그래서 차량의 설명서, 뭐 삼각대, 뭐 먼지털에게 다 준비가 되어 있고, 20D, AWD 등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준신형의 AWD의 포트폴리오입니다. 1,540만 원 정말 저렴하게 준비했고요. 충분히 선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차종이라고 예상합니다. 이어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이 이제 실내에 들어왔고요. 일단 연식 자체도 짱짱하고, 이제 실내에 이제 가죽 시트가 굉장히 좀 고급스럽게 올라가 있는 게 포인트인 것 같고요. 이쪽에 뭐 썬루프 디스플레이 아주 시원하게 올라가져 있습니다. 메모리 기능 1, 2, 3단, 그리고 이제 사운드 기능, 메르디안 사운드 기능 올라가져 있고요. 윈도우 버튼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시트는 기본 전동 시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핸들 보여주시면, 핸들은 우측에는 이제 메모리 기능, 열선 기능서부터 이제 이렇게 크루즈 기능, 왼쪽에는 메뉴랑 블루투스 모드 다 올라가져 있고요. 아래쪽에는 패드 시프트 기능도 적용되어 있고, HUD의 기능까지도 올라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거리 뭐 10만 킬로 초반대 유지 중에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요, 더할 나위 없이 마음에 드실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자, 위쪽에는요, 이렇게 차량에 썬루프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시트 상태 보여주시면, 와, 시트 정말 멋있습니다. 예,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디스플레이도 아주 시원하게, 개선된 부분이죠. 아주 카메라 선명도까지 아주 넓게 다 올라가져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이제 이렇게 뭐 에어컨 버튼, 공조기 버튼 다 터치식으로 세팅을 하시면 되고, 전방 센서 포함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에어컨 세팅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버튼 시동 이제 세팅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이얼식 기어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는 이제 이렇게 에코 모드, 스포츠 모드, VDC 기능서부터 ISG 기능까지도 다 모두 탑재가 되어 있고요. 전자 파킹,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올라가져 있고요. 잠깐 이렇게 도어 잠깐 보여주시면 고스트 도어 적용된 것 같거든요. 한번 봐주실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 고스트 도어까지도 적용되어 있네요. 그래서 거의 제규어 라인업 중에 최고의 등급의 사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신형 버전 1540 정말 저렴하게 준비했기 때문에요. 많은 문의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제규어의 XF입니다. 1540. 정말 매력적인 차량이라고 좀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 이런 기회는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썸타라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